57페이지에 appending list with 플러스 두 개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동작하는 건 이전에 봤죠. 그래서 얘랑 얘랑 합치면은 그대로고, 얘랑 얘랑 합쳐도 그대로고, 얘와 얘를 합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메커니즘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 패턴 매칭입니다. 그죠? 첫 번째 리스트, 두 번째 리스트 하는데 첫 번째 리스트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리스트가 텅 빈 거다. 그러면은 리스트 2를 리턴한다는 되는 거죠. 아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리스트가 텅 빈 게 아니라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하나 더 들어 있어야지 바람직합니다. 뭐냐니까 첫 번째는 리스트 1이 있고 두 번째가 empty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 리스트 1을 리턴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그럼 세 번째 이 경우 얘도 뭔가 엘리먼트 있고 얘도 뭔가 엘리먼트가 있다. 그게 세 번째 패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리스트를 이렇게 X와 XS로 나누고 그런 다음에 X를 따로 빼내고 똑같이 리컬시브 그죠? 리컬전을 불러오는 거죠. 그죠? 요것을 여러분들이 대충 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눈 감고 아니지 책을 덮어놓고 요 코드를 그대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